거의 눈을 못 뜨시나 얘기하는 중에 거의 감고 계시나 눈 감고 이 정도면 정말 방송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업병인 건가요? 눈 감고 이 정도예요. 눈 뜨면 어떡해? 난리 나지. 안녕하세요. 비욘디 종합병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이 코너는 셀럽의 건강 고민 상담을 듣고 비욘디 멘토 전문가 군단이 각과별로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는 맞춤 건강 고민 상담 코너입니다. 오늘은 첫 게스트로 그 유명한 3프로TV 그리고 세상 핫한 매불쇼의 진행자이신 정영진 씨를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정프로입니다. 네, 정영진입니다. 여러분이 비욘디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대략 한 30만 정도 될까요? 구독자가? 한 112만입니다. 112만? 네. 와, 112만이에요. 200만 구독자의 3%. 사실 저는 이런 잘 되는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큰 아픔을 겪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사실 거의 눈을 감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방송을 하는데 사실 이 선글라스를 끼고 한다. 이거 사실 안 좋게 보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좀 제가 있는 거 네. 여러분은 또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제가 안구 건조를 아주 지독하게 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를 위해서 이 네 분이 모이셨다고 그래서 굉장히 큰 기대를 좀 하고 있으니까 오늘 좀 잘하시면 여러분은 정말 뜰 겁니다. 여러분들 네, 띄워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것 때문에 몇 년을 고생했어요. 안 그래도 제가 약간 경제 어린이였는데 3프로 특히 이제 정프로님 설명 네. 들으면서 네. 회계 뭐 재무제표고 이런 거 되게 공부 많이 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아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고?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저는 경제에 눈을 떴는데 네. 그 사이 정프로님은 아... 눈을 감아. 그래서 저도 3프로 네. 재밌게 볼 때 처음에는 눈을 뜨고 했죠 저도. 멋있었어요. 정말 네. 잘생김 거기도 잘생김 담당하셨었는데 보통이 아니었죠. 네. 근데 어느 날 색안경이 끼시더니 멋을 부리시나 그러더니 네. 또 선글라스로 바뀌시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 조명 같은 것이 이제 눈에 좀 눈이 부신 것도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제가 눈을 자주 감다 보니까. 보시는 분들이 약간 불편해하세요. 볼리냐 쟤는 왜 맨날 눈을 감고 있냐 이러니까 그래서 그냥 아예 그냥 선글라스로 가고 있는데 저도 빨리 이걸 좀 벗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영진 씨의 정말 아주 고질병을 고쳐드리기 위해서 비욘디 어벤져스 분들을 저희가 한 자리에 오셨는데요. 일단 어벤져스는 맞는 거죠 이분들이? 저희가 아니, 제가 검증할 수가 없으니까. 검토에 검토를 네, 아니 저희가 검토를 네. 이미 마쳤고요. 아, 우선 어떤 분들이신지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안과 전문의 김명준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저 안과 선생님은 전문가시다는 느낌이 이제 병원에서 딱 들었어요. 일단 삼성역에 있죠. 그리고 여기 안에 인테리어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다는 느낌은 들었는데 한편으로 약간 의심되는 거는 본인 거 맞는 거죠, 아니, 여기? 좀... 네. 굉장히 좋은 병원인 것 같아요. 시작부터 의심을 너무 많이 해주시는데요? 아니요, 제가 네.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그래요. 저는 가정의학 전문의 이경실입니다. 가정의학인데 제 눈 때문에 오신 거 맞습니까? 아니면 방송 욕심이에요? 방송 욕심 반, 네. 전문가 반. 네, 아, 거기다 저는 네. 영양도 전공해서 아, 제가 네. 눈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들을 먹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 생활습관에 문제가 있나? 제가 또 생활습관 연구 경험이 많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 네, 근데 네, 관상이 네. 생활습관이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아, 아 관상으로 또 갑니까? 아, 얼굴에 다 나타나죠. 뭐 어떻게 사는지. 아, 그래서 내가 안구 건조가 될 상인가? 아, 관상으로 또 가시고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입니다. 내과 중에도 류마티스 내과입니다. 지금 해결이 안 되신다고 해서 혹시 안과 이외에 뭔가 문제가 있으신가? 뭐 내과가 필수적입니다. 저희가 한번 오늘 어벤져스 한 명으로서 네.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류마티스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보통 사람들이 흔히 알기는 네. 뭐 무릎 같은 데 이렇게 맞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는데 눈이랑 상관이 있습니까? 네. 네. 이런 일반인들이 굉장히 이쪽에 좀 예, 네. 조금 이
뭐 거의 1% 수준밖에 안 되시잖아요. 아, 3%가 아니고. 아, 그래서 제가 내과랑 상관 있다는 거죠. 류마티스랑. 아, 그럼요. 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이거 의사가 아닌 것 같은데. 멋을 너무 부리셨어요. 오늘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박수와 웃음을 담당하러 온 성형외과 전문의 신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성형외과. 아, 저 그 생각은 한 적이 있어요. 하도 이게 눈이 안 떠지고 눈이 네. 늘 감겨 있으니까 혹시 얘를 어떻게 좀 근육을 좀 당겨서 눈을 좀 뜨게 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 안구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네. 안구의 바깥쪽에 있는 부속기관 그 외안부에 있는 그런 구조물들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정영진님의 눈의 외안부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봐 드리려고 아. 이 폭우를 뚫고 네, 어려운 주차장을 뚫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네. 아, 제 외안부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우리 선생님의 패션 센스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디예요? 지금 어벤져스 밀리시면 안 된다고요? 밀리시면 안 돼요. 뭘 찾고 하고 오신 거예요? 이건? 눈 감고 계시지만 다 보시네요. 시력은 정상. 저 도와주세요, 진짜. 아니, 여기서 못 고치시면 그냥 포기하셔야 된다고 아, 그렇지, 생각을 맞아요. 해주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사실 저도 이제 웬만한 병원들을 안 가보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다녀봤는데 여기는 이제 정말 종합적으로 저 하나를 위해서 뭉치신 거 아닙니까? 맞죠? 다른 목적 있는 건 아니죠. 저 때문에 오신 거 맞죠, 다들? 네, 정프로님 만나보려고. 네, 우리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저것도 네. 다단계는 아닙니다. 네. 아, 그럼요. 지금 네. 어쨌든 안구건조증 때문이라고 말씀 주셨지만 네. 정확히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건지 아, 얼만큼 생활에 불편함을 겪으시는지 좀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오늘 운전하면서 왔잖아요. 네. 운전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고통입니다. 안구건조가 있으면 눈을 감는 시간이 꽤 길어지거든요. 저는 0.3초 내지 한 거의 1초 가까이를 감았다 떠야 돼요. 그러면 시속 한 100km 정도로 제가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초당 한 25m를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잠시 감았다가 뜨는 사이에 꽤 거리가 많이 진행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일 수 있죠. 가능한 이제 그래서 저는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모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술을 하나도 안 먹었는데 혹시 나의 이 피곤한 눈이 저뿐만 아니라 누구인가 사고를 이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운전도 굉장히 좀 조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밤에도 주로 선글라스를 끼니까 제 눈 위쪽에 보면 약간 흉터가 있는데 이게 왜 생겼냐면 눈을 감고 걸어가다 눈에 빡 부딪힌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몇 번 있었는데 최근에 한 번은 이제 이 선글라스가 거의 깨지면서 이 눈 위쪽에 이제 피가 좀 나고 이렇게 됐었어요. 흉터가 좀 있거든요. 요 정도 고통을 이제 겪고 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그랬냐면 대략 한 4, 5년 전쯤에 막 좀 이 일에만이 좀 시달리고 뭐 이럴 때쯤에 한번 세게 왔다가 1년 정도 고생하고 좀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정상 눈에 한 80%까지 돌아왔다가 다시 요즘 한 1, 2년 사이에 좀 심해졌거든요. 이런 스토리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치료에 좀 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마음 좀 아프지 웃기만 하면 안 됩니다, 아, 선생님. 아픔을 제가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공감하시는 거죠? 안경이 깨졌다는 얘기 듣고 네. 아, 굉장히 힘드셨겠구나. 가능한 우리 요 흉터 좀 지워주세요, 아, 선생님. 아, 네. 아, 사실 그 정프로님 네. 인터넷에 검색하면은 키워드로 정영진 선글라스가 키워드로 따라다닐 정도예요. 네. 사실 그 비밀이 이제 안구건조증이다 이렇게 밝혀졌는데 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솔루션을 들어보기 전에 아. 문진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문진 시간? 네, 문진이라고 하면 이제 말로 물어보는 이제 진단 네. 이런 건 거죠? 네. 네. 이런 건 단 하나하나도 네. 우리 의료인이 아닌 경우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네. 이것조차, 네. 아, 그럼요. 우리 좀 친절해야 돼요. 제가 3프로TV가 왜 잘 됐어요? 경제인들이 다 알만한 거라고 생각할 때 뭐, 야, 이거 아, BSI는 뭐고? 맞아요. 이런 거 할 때마다 정프로 항상 물어봅니다. 맞아요. BSI가 뭐죠? 진짜 모르는 것 같았어요. 네, 질문. 아니요. 아. 이름이 뭐라고요? 이 사람 누구야? 3프로입니다. 정프로. 그래도 그 덕분에 저도 그렇습니다. 용기 가지고 그럼요. 열심히 듣게 됐어요. 네, 일단 주된 문제가 안과 문제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안과는 여러 군데 가보셨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때 이제 들으신 뭐 얘기라든지 시도해봤던 치료 뭐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때 들었던 얘기는 거의 공통적으로 어쩌다 이렇게까지 생긴 얘기는 아니고 고생 많이 하셨겠다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치료는 이런 안약 저런 안약에서 이제 조금 더 눈물이 머무르는 시간을 길게 해드릴게요 내지는 가끔은 이제 그 눈꺼풀 짭디다? 혹시 네. 아세요? 네. 눈꺼풀을 야 이건 진짜 한번 보여드려야 돼. 이게 눈꺼풀을 여러분 안구건조증 걸리지 마세요. 이게 눈꺼풀을 핀셋 핀셋으로 여기를 짜요. 네. 그러면 정말 그 저는 살면서 남자친구들하고도 욕을 안 하고 삽니다. 아니, 정말 뭔지 알아. 아니, 제가 저 정말 욕을 안 하니까 제가 뭐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고 욕을 못 배웠어요. 야 근데 그 눈꺼풀 짜면 아 저절로 맞아요. 아 육성으로 막 나옵니다 이게. 예. 아니 그렇게 그런 치료 좀 몇 번 해보고요. 아 그거 해봤네요. 그 저도 거의 준 전문가가 돼갖고 눈물이 우리 눈에서는 전체적으로 위아래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빠지는 구멍이 하나 있어요. 사수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거기를 실리콘인가 뭘로 막는 시술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덜 빠져나가면 조금 낫지 않을까? 예, 네, 근데 이제 뭐 그 큰 효과는 또 없어 보이죠. 네. 그럼 그 짰을 때는 네. 짜고 나면 좀 괜찮으셨어요? 짜고 나면 이제 주먹이 세게 져주죠. 아 그리고 나서 이제 짜고 나면 아파서 눈물이 나나? 근데 아파. 그렇지. 억지로 짜더라는 사람들이. 근데 그거는 계속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 하고 나면 약간 그 눈이 되게 예뻐져요. 왜 예뻐지냐면 아 나 그것도 신기하더라고. 눈 끝에 눈꺼풀에 살짝 피멍이 들어요. 아, 아이라인. 여러분. 아이라인처럼. 그래서 아이라인은 진짜 그린 것처럼 눈매가 되게 짙어집니다. 그래서 미용 효과는 좀 있는데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거. 네, 그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잠깐 안경 벗었을 때 봤는데 네. 과거의 옛날의 눈의 느낌하고 지금 눈의 느낌이 좀 틀린 게 쌍꺼풀 라인의 뭐 두께라든지 높이라든지 이게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쌍꺼풀 수술 의혹 제기하시는 거예요? 아, 나 이렇게는 방송 못 하겠는데. 근데 진짜 그런 건 없어요. 네. 그게 이제 약간 뭐 지금 조금 살이 더 쪘거나 빠졌거나 했을 수는 있는데 예, 특별히 뭐 그런 건 하진 않았습니다. 아마 만약에 눈매가 달라졌다면 그 안과 의사가 하도 작았고 그게 좀 두꺼워졌을 수는 있어요. 따로 뭘 하진 않았습니다. 네. 네네네. 그리고 또 이 속눈썹이 일반적인 분들보다는 조금 네. 이렇게 누워있는 느낌? 혹시 뭐 속눈썹이 눈을 찌른다든지 그런 불편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속눈썹이 직접 저를 공격하진 않았는데 얘가 나이가 들어서 더 늘어 이게 눕는 건가? 아니면 제가 이렇게 눈을 좀 많이 비벼서 그럴 수 있나? 빠마 한번 할까요? 그런 거? 빠마 있어요. 속눈썹 빠마 있다면서요. 그럼 네. 혹시 지금 드시는 약 아니면 영양제, 한약, 일반 의약품 뭐 이렇게 네. 드시는 약이나 영양제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매일같이 복용하는 약이라고 하면 뭐 아내의 사랑 정도 우리 성형외과 선생님 이렇게 코까지 킁킁거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 이거 제가 어느 방송 나가도 이거 한 번씩 해야 되는 저도 의무상이에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무 좀 지켜주십시오. 네. 네. 아 죄송합니다. 결례를 버렸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거가 이제 첫 번째 약이고요. 네. 그 외 약은 눈에 좋다는 뭐 이른바 뭐 루테인, 또 오메가 3, 뭐 그 정도는 이제 뭐 간헐적으로. 아니 비정기적으로 이렇게 생각나면 먹고 드시는... 눈에 보이면 먹고 뭐 요 정도는 좀 했는데 뭐 그것도 요즘은 잘 안 하고 네.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그 건강검진 꼭 눈에 대한 게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네, 건강검진은 최근에 언제 해보셨을까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3년 전쯤에 그 뭐 이렇게 종합검진해 주는 네, 게 있잖아요. 네, 네, 네. 네, 거기 가서 이제 받아왔는데 거기서 뭐 특별한 건 없고 그냥 그 검사해 주신 분이 그냥 뭐 전체적으로 좀 잘생기셨다는 얘기는 좀 해주셨어요. 우리 성형외과 선생님 뭐가 자꾸 이렇게 걸리시는 거예요? 아, 뭐 잘못되셨으면 뭐 좀 해결하고 오세요. 약간 뭐 지방간 좀 있다는 얘기는 살짝 들었었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 프로님께서 네. 눈꺼풀이 저는 좀 많이 부어 보이거든요. 아. 일반적인 분들에 비해서는 네. 좀 부종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 장동건 눈 보고도 부종 있다고 합니까? 아니 그 사람도 눈꺼풀 두껍던데 왜 저만 갖고 그러는 거지? 같은 눈인데 왜 저는 그런 부종 취급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 물론 이제
잘생기긴 하셨는데 네. 예,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아직도 약간의 부종이 보이시고 아, 그래요? 쌍꺼풀 라인이 옛날 사진에 비해서 조금 더 높아진 느낌이 좀 있어요. 눈꺼풀 안검에 지금 윈 눈꺼풀에 부종이 지금 평상시에 계속 달고 사시는 그런 분이 아닐까? 아, 어떤 경우에 그럼 그게 부종이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글쎄요, 원장님 그 글쎄요라니요? 아니, 본인이 얘기하면 본인 책임지세요. 이분은 저 눈알 쪽이시고요. 우리 다른데 붙는 데는 없어요. 다른데 뭐, 다른데면 뭐 얼굴 다른데 뭐, 몸 신체 중에 뭐가 이렇게 부은다 이거죠? 네, 그런 느낌은 없으시다는 거죠. 제 신체 중에 붙는 부분은 뭐 이게 좀 거기까지 의료 채널이니까 매물쇼가 아니에요. 심하게 붓기도 합니다. 그 눈 말고는 네. 다른 부분 예를 들어서 네. 입이 많이 마르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아, 입이 마른다? 예. 입이 마른 때 나타나는 증상은 이렇게 막 혀가 갈라지거나 이런 건 그럴 정도는 없었고요. 밤에 주무시다가 물을 마시기 위해서 이렇게 아, 깬다든지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시고. 근데 밤에 보통 이제 아내가 한 번씩도 먹여주거든요. 아, 그래요? 물을 중간에 아, 마시고? 애기야, 애기. 아, 물요? 어떻게? 네, 뭐 특별히 근데 그 막 마른다는 느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네네. 평상시 네. 지금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아침에 한 6시 뭐 전후로 이제 일어나서요. 2시간씩 3번 라이브에 뭐 전후 한 3, 40분, 1시간 정도씩 이제 뭘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쉬는 시간에 짬 내서 뭐 녹화하고 요 정도가 이제 제 그러니까 오로지 일만 하고 삽니다. 수면은 어느 정도 취하시죠? 아, 수면은 밤에 한 12시 내지 1시 정도에는 잡니다. 뭐 아주 못 자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수면 시간이 한 5시간 정도? 5시간 정도 될 것 같아요. 5시간. 네. 운동을 하시나요? 근력 운동이라든지 뭐 러닝 뭐 이런 거는 거의 못 하고요. 골프를 한 작년 가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 주중에 한 두세 번 정도 한 1시간씩 저 뭐 연습장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스크린 골프장 요 정도 가고 한 달에 한두 번 필드? 네, 한 번씩 나가고 뭐 그 정도 합니다. 지금 굉장히 그러면 스케줄이 뭐 빡빡하다 그죠? 네네네. 그 피곤하지 않으세요? 피곤합니다. 근데 그 피곤한 사람 지금 여기까지 불러낸 게 여러분들 아닙니까? 네. 피곤하시고. 식사는 언제 하세요? 아, 밥을? 점심, 저녁? 제가 먹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아침 한 10시쯤 대충 끝나고 나면 뭐 이렇게 황태 해장국. 오후 한 4시쯤 끝나면 뭐 이렇게 칼국수, 우동. 저녁 끝나고 나면 또 뭐 골뱅이 소면 뭐 이런 거 하여튼 되게 면 종류를 되게 좋아하고 중간중간에 뭐 과자빵 같은 걸 이렇게 좀 많이 먹고 되게 많이 먹고 양도 어느 정도 좀 되거든요 제가. 근데 살은 별로 안 찌시네요. 근데 이제 제가 한 최근 한 두 달 사이에 7, 8kg가 빠졌어요. 노력해서 아니면 저절로? 덜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하나가 있고요. 예전에 라면 2개 먹고 밥 말아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라면 2개 먹으니까 좀 배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햄버거 하나도 옛날에 버거킹 와퍼를 때려 먹었는데 감자튀김까지. 요즘은 이제 주니어 와퍼도 약간 우리가 나이를 안 봤네. 나이를 물어봐야 돼. 나이가 이제 94년생으로 가면 좀 너무 무리라고 봐야 되겠네. 주니어 3개는 드실 수 있어야 되는데. 94 거. 네. 7년생. 네. 계절에 영향 없으세요? 올해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고요. 아, 그래서 저희 그래서 이것도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전에는 여름이 약간 좋았어요. 좋았다고요? 그러니까 제 상태가 좋았어요. 호전됐다고요? 네. 네. 겨울하고 봄이 조금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이건. 여름에는 그래도 조금 더 눈이 떠 있는 시간이 좀 길었던 것 같고, 겨울에는 좀 힘들었던 것 같고, 근데 제가 약간 좀 이상한 건 이렇게 말씀 나눌 때 있잖아요. 이때 유독 더 잘 감아요. 약간 이게 습관 때문에 그냥 더 안 불편한데 감는 건지 생각이 들 정도로 감고 재미없어 그런가? 그러면 저는 아예 못 듣죠 지금. 물건이 두 개로 보인 적 있으세요? 물건이 두 개로 보이기까지는 않고요. 네. 제가 주식 창은 막 두 개로 막 보이죠. 그거는 이제 떨어지니까. 약을 잘 노리시네. 아, 이게 살살 잘 약을 올리신다. 정프로님께 배웠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쌍프로랑 매블쇼에서 배웠습니다. 제가. 네. 혹시 눈을 감으면 조금 더 편한 느낌이 드세요?
눈을 뜨고 있을 때 불편한데 좀 이렇게 감고 계시면 아까 전에 좀 길게 감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감고 있으면 편한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 네. 의사 아까 선생님 아닌 거죠? 잘못 사면 한 거 아닌가요? 그죠? 이 질문 뭔가 이상해요. 아까 선생님 아닌가? 감고 있으면 당연히 편하죠. 아 네, 근데 그 차이가 보통 크지는 않거든요. 정상적인 경우에. 아 그래요? 예, 깜빡깜빡 뜨고 계속 뜨고 있을 때라 이제 네. 당황했습니다. 나는 자격증 자격증 한번 확인 좀 합시다. 아 감고 있으면 그게 별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을 때는 건강한 눈은 사실 아, 크게 그래요? 차이는 없는데요. 감았을 때랑 떴을 때 차이가 좀 많다 그러면 뜨고 있는 게 많이 불편하신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경우이신지를 제가 확인차 좀. 네네네, 감고 있으면 훨씬 편하죠. 그럼 제가 잘못 물어보겠습니다. 네, 질문 계속 해주시죠. 그다음에 치아. 바라봤을 때 이 치아가 네. 계속 좀 좁아지고 있는 증상을 수년째 겪고 계신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아 그건 아닌 것 같은 게 네. 예쁜 여성분이 지나가요. 그러면 아 이건 뭐. 귀신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는 네네. 이건 뭐 시야가 좁아지는 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가로시야 말고 세로시야는 어떠세요? 한 7층에 계신 여성도 바로 보이는 거 보면 역시 세로도 뭐 전혀 문제 없어요. 네. 아, 적절하지 그... 않았을까요? 네, 부적절했던 것 같아요. 다 맞았습니다. 네. 하여튼 뭐 시야가 좁아진다는 느낌은 아직까지는 못 받았습니다. 뭐 술은 거의 안 드시나요? 아, 술은 거의 먹지 않습니다. 네, 술을 만약에 잘 먹었다면 정말 저는 정프로가 아닐 겁니다, 지금. 아마 전 숫자로 불렸을 거예요. 4,256번. 아, 그 마지막으로 네. 7, 8kg가 빠지셨다고 네네네네. 해가지고 노력해서 빠진 건지 아니면 저절로 빠진 건지가 조금 구분이 좀 되면 좋겠는데 네네. 30대 한 중반까지 72kg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kg 이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번 제가 그 미국에 한번 갔습니다. 야, 근데 미국 가니까 정말 사람이 35살을 원래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가요? 네, 네. 아, 그래서 그런 몸의 대사가 아, 15년 주기여가지고 아, 그럼 이제 그랬을 수 있겠어요. 네, 네. 마침 근데 거기다가 또 기름진 걸 드신 거니까 근데... 그래서 딱 그때 80을 딱 찍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80에서 변하고 또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아내 사랑을 이제 지극히 받고 뭐 이러다 보니까 80 한 4, 5kg가 이제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유지하다가 지금 이제 최근 한 두 달 정도 아마 된 것 같은데 70, 한 7, 6 요 정도 지금 가고 있어요. 눈을 네. 그러면 계속 뜨고 계시면 감게 되잖아요. 네. 눈이 불편해서 네. 그럼 감을 때는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이게 모래알 들어간 것처럼 그런 아, 느낌이나 아, 아. 막 이게 끄칠끄칠하다든지 처음 안구 건조가 이제 심하게 왔을 때 그때 좀 그랬어요. 그때는 감고 뜰 때마다 약간 작은 모래알이 있는 느낌? 이제 그때는 안약도 자주 넣고 하여튼 뭐 눈물도 좀 많이 넣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제가 그래서 좀 그런 느낌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눈이 상태가 예전보다 좋아진 건지 아니면 그냥 제가 하도 이렇게 문질러서 이게 무뎌진 건지 그게 좀 약간 헷갈리긴 합니다, 저도. 대신 아까 이제 약간 검사를 했는데 좀 오래 뜨고 계세요. 뜰 수 있을 만큼 뜨세요 할 때 한 10여 초 정도를 이제 억지로 좀 떴거든요. 그때는 한번 감을 때 좀 약간 아프더라고요. 눈싸움 한번 해보실래요, 저랑? 그러면 이제 정말 파악하는 시간을 좀 충분히 가지신 것 같아서 네네네. 이제 솔루션을 좀 이제 각 선생님별로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 전에 사실 미리 오셔서 좀 검사를 하셨잖아요. 아, 맞습니다. 아, 이 첨단 네. 의료기기. 왜냐면 제가 병원 다 돌아다니면 맞잖아요. 네, 좋은 곳 많이 가보셨을 텐데. 다 해봤잖아요. 네. 근데 아, 여기에 제가 못 봤던 기기가 하나 있어요. 네, 못 봤던 기기. 네, 그럼 선생님부터 좀 검사 결과를 토대로 솔루션을 먼저 이렇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뭐 시력이라든지 뭐 망막 시신경 상태는 다 정상이고요. 눈 표면 상태에서 조금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는데요. 눈이 참 선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아, 네. 이제 눈을 깜빡하고 나면 눈물막이 형성이 돼서 일정 시간 이상 뭐 10초 가까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요. 여기 색깔로 나타나는 부분들은 눈물층이 금방 파괴가 되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눈물층이 잘 지속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눈물층이 지속되는 데는 눈물 성분 중에 기름 성분이 중요하거든요. 여기 지금 기름층이 나타나질 않고 있어요. 거의 약간 무지갯빛으로 나타나야지 되는데 거의 약간 예전에 SES 아임유어 거래 뮤직비디오 뭐 느낌 아시죠? 네, 뮤직비디오 우리 다 SES 아는 네, 거 보니까 그 느낌이
나이가. 나를 믿어. 여기 보시면은 눈가에 뭐 혈관도 좀 확장이 돼 있고 눈꺼풀에 기본적으로 염증이 어느 정도 동반이 되어 있어요. 아. 이제 속눈썹 바로 뒤에 기름샘들이 있거든요. 여기 속눈썹이 있고 여기가 이제 기름샘인데요. 마이봄샘인데 여기가 이제 치즈처럼 이렇게 막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위쪽 기름샘들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얀 점들 보이죠? 기름샘들이 많이 막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특수 검사를 통해서 기름샘을 좀 자세히 본 검사가 이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하얀색 동글동글한 부분들이 기름을 만들어내고 속눈썹 바로 뒤로 맑은 기름을 조금씩 내주거든요. 깜빡거릴 때마다 맑은 기름이 조금씩 나와야 되는데요. 지금 이 기름샘 자체가 많이 짧아져 있고 이런 데는 아예 없어져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눈물층을 구성하는 기름 상태가 많이 안 좋고 그렇다 보니까 증발이 많이 돼서 눈을 길게 뜨고 있을 수가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초 눈물 분비량을 체크를 했는데요. 네. 5mm 이상, 뭐 10mm 이상이면 정상인데 한 9mm, 10mm 정도는 나왔기 때문에 수성 눈물이라고 그러는데 물 성분의 눈물은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고 있는 상태였고요. 기름샘이 지금 상태는 사실 굉장히 고령자들한테서 보이는 정도의 지금 눈은 일을 많이 했으니까 그럴 것 같아요.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처음에 잘 관리해 주시면 되죠. 아, 그럼요. 네네. 지금부터라도 지금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저기 없어진 부분이 다시 재생이 되지는 않거든요. 남아 있는 부분을 잘 보존을 하는 한번 없어지면 안 돼요. 예, 뭐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그러니까 근데 아주 저 안쪽만 코 있는 쪽만 조금 줄어든 거니까 쟤네들을 다시 열심히 일하긴 할 수 있습니까? 네네 그거는 막힌 부분들을 계속 좀 원활하게 기름이 배출되도록 해주면은 혹시 그게 그 네, 기능을 짜는 거예요? 예 그것도 그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또 있어요. 네. 또 있어요. 또 생활 있어요? 습관으로 할 수 있는 아 저거를 네네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 그렇습니까? 네. 혹시 제가 눈이 뜨거워서 그럴 수도 있습니까? 열이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공기 습도랑도 관련이 네네네네네. 있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여름에 조금 더 나아진다 하는 게 여름에 습도가 높기 때문에 증발이 줄어들거든요. 겨울에는 네네네. 공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증발이 많은데 공기도 건조하니까 증발량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아. 깜빡하고 났을 때 눈물층이 거의 유지가 안 되고 바로바로 말라버리는 네네.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아 우리 선생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분을 오늘부터 추앙하기로 했습니다. 자격증 보여달라 하실 거예요. 오늘 설명해 주신 거 보니까 추앙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네. 들었다 놨다 제가 이제 네.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지금 네. 모르겠습니다. 추앙입니다. 추앙. 네. 자, 그러면 이런 그리고. 분들은 어떻게 치료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설명해 주시죠. 아니, 제 거는 의사 선생님들 카메라를 찾아요. 그냥 해. 여기. 여기. 안녕하세요. 약사언니 정피지입니다. 격주 토요일 아침 7시 약사언니 지니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